지난 4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몇몇 방송국은 미흡한 재난방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에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현대 HCN과 서초소방서가 이번에 손을 맞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백경민 기자입니다. 현대 HCN 서초방송과 서초소방서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역 채널을 통해 발빠르게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현장에 대응하며 방송과 SNS로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중요한 영역이며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 HCN은 그간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지역 채널 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재난 방송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에 따른 가상 훈련을 이어가며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참에 서초방송은 소방서와 함께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사와 서초소방서가 함께 안전의식 함양 캠페인, 각종 재난재해에 대피하는 요령 등을 수시로 전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 짊어지신 사명감의 무게를 저희 지역 방송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당장 다음 주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그 이후에 올라오는 태풍 또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현대 HCN 서초방송과 서초소방서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